감독으로 변신한 하정우와 믿고 보는 배우 하지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허삼관. 이들의 찰떡호흡 비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. 호흡 잘 맞았어요. 네. 너무 잘 맞았어요. 네. 하정우, 하지원, 하하 커플의 찰떡호흡 비결은 다름 아닌 촬영지였던 서남사에 있었는데요. 그 순천이 참 인상이 깊어요. 네? 순천이 왜냐하면 너무 공기가 맑더라고요. 그렇죠? 특히 서남사. 달 크기가 한 3배? 그렇죠. 너무 순천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곳인지 몰라요. 너무 그... 이때부터 하정우의 서남사 아리가 시작됐습니다. 그 동네 분들도 인심이 너무 좋으셨어요. 특히 저희가 묵었던 서남사 펜션 사장님한테 이 자리를 위해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나 그 서남사 주변의 그 동네 주민분들 그리고 펜션 사장님 너무나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토크쇼 나간 건데 지금. 그래요? 그러나 지금 하정우의 머릿속엔 오직 서남사뿐. 대자연이 우리 허삼관 팀을 받아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. 지원 씨가 좋아하는 달림도. 네. 별림들도 많고. 맞아요. 대자연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정우 표 토크쇼는 기승전 서남사로 흘러가는데요. 맞아요. 어느 날 사장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. 사장님이 먼발치에서 사장님 가족분들하고 저랑 지원 씨 노래 부르는 거를 밤새도록 지켜보시더라고요. 물론 뭐 굉장히 좋은 경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제가 어디 가서 노래도 부르질 않으니까 잘. 근데 그 산속에서 불렀죠. 펜션에서. 동네 분들이 집 사이 거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을 거예요. 네. 그랬습니다. 네.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서남사 펜션에 대해서 내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하정우의 서남사 아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하정우를 매료시킨 그곳 서남사에서 함께한 영화 허삼관은 2015년 1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